저요장 사를 좀 해먹자니 원수놈들이 너무나도 많아서요. 저희 이 대가리 그 킬러들이 시장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요. 자자 어서 들어가시죠. 청거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요 차 한 잔 따라놓고 얘기를 하는데, 쇼지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 아그들이 그 태자 호텔에 가서 총질을 했단다. 그러니 어떻게 그 너희 선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냐? 그러자 예? 태자 호텔에 태자 회의요? 가자. 이 빨모지가 아주 당당하게 핸드폰을 빼드는데, 그놈 그거 비록 나랑 강호 호칭을 나란히 한다지만 그건 내 썩 아래입니다요. 자자 들어보십시오. 이 핸드폰이 스피커를 켜고 이 통화가 되자, 아우야 내다 찌거. 그러자 저쪽에서는 찌거. 그 태자 회의가 형이라고 공손하게 부르는 거였다는데, 그제 하차 이 빨모지가 어깨를 또 더더욱 으쓱하는데, 오늘 너네 가게에서 그 총싸움이 벌어졌다며. 근데 그 너희네가 건드린 분들 뒤에는 이 어르신 한 분이 계시다. 이름은 두정이라고 내 빨모지도 어르신으로 모셔야 되는 엄청난 분이시거든. 그러니 이쯤에서 너 그냥 좋게 좋게 끝내라. 그러자 해. 어르신이요? 에휴. 이 태자 회의가 한숨을 풀 내쉬는데, 저야 이렇게 끝나도 뭐 아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말입니다. 근데 문제는 그 총에 맞은 분이 류 싸우예십니다. 그러자 누구? 너가 싸우예라고 부를 만한 류 씨라면서 설마 류차? 예! 그러자 이 빨모지 얼굴 색이 흡사 그 호칭처럼 새하얗게 질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자자 태자 회야 이러자, 너 있잖아 내가 금방 전화를 안 한 걸로 해라. 에이 알았나? 내는 금방 너랑 아무 얘기 안 한 거다. 이어투 띠띠띠 끊어버렸다고 하는데, 그러자 두청 일당들이 다들 휘두그레해서 바라보는데, 아니 금방까지 국가 원수 행세를 하고 다니며 센 척하던 게 왜 이렇게 갑자기 쫄았냐고요. 그러자 빨모지라는 놈은 이 곁에 찬물 한 잔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이 겨우 진정을 하고는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. 저 청거 그 류창 집안은 이 청나라 시기부터 쭉 고층 관료였습니다. 이 저 같은 평민 백성은 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물들이시지. 예상거 청거 이 예상거한테 전화하실. 이 일은 예상거가 아니면 이거 광동성에서 이 먹힐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자 그래? 에 그놈이 좀 세다니. 예상거라 그렇게 또 정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예 예상거 지금 어디십니까? 저 지금 일이 좀 있어서 그런데, 하지만 저쪽에서는 두청아 내 지금 병원인데 바빠 죽겠다. 야 여기 우리 아버지랑 엄청 친했었던 분이 아들 놈이 글쎄 이 총에 맞았다네. 내 그 어떠한 놈들이지 내 그냥. 근데 왜? 그러자 말입니다 이 두청이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지는데, 설마 요 조용하게 물어보는데, 상거 혹시 그 총에 맞았다는 조카분이 성씨가 혹시 류가입니까? 하고 그러자 예 상거는 맞다 류창인데 왜 뭐 너랑 아는 사이야? 이 두청이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, 아닙니다 상거 별 없습니다. 여투 디디디 두청이 아예 전화기를 확 꺼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주위의 놈들은 또 어떻겠습니까? 이거 광동성에서 제일 센 뒷배경이 예상거의 조카뻔이 된다고? 다들 당황해서 지금 침이 말라오는데, 이 빌릴리 빌릴리 전화가 오는데, 응 두청아 뭐야 내 이씨 한 느낌은 이거 뭐지? 설마 너가 한 짓이 아니지? 류창한테 총질을 한 게 너 두청 이놈이 아니지? 그러자 두청은 숨을 죽이고 내 아닙니다 라고 하자, 예 러사니 한숨을 풀 내쉬는데, 하지만 예상거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아우 쪼에나니 한 게다. 뭐요? 뭐시 어쩌고 어째? 여러분 이제 그 예상거가 두청을 욕한 적이 있었나요? 요번이야말로 야 이 빌어먹 XXX 너 지금 어디야? 예상거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, 너희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이 싹 다 총질을 해버리네 이거. 에이? 너 그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지 아니? 나뿐만이 아니라 그 부정 큰형님까지도 이 류창이
아니 부친 생일 자체 친히 찾아가야 돼. 내일 류창이 중조 할아버지는 그 청나라의 일품 대신이었었고 그의 부친은 새 중국 개국공신 중에 20명 중안에 들어가는 인물인데 하여 비록 큰 관직은 아니었지만 이 당중앙에서의 멘트가 빵빵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예상거 지금 뭡니까? 지금 내를 욕했습니까요? 에? 아니 돕기 싫으면 그냥 말 것이지 욕을 왜 하냐고요? 그러자 그 맞은편에서 다 듣고 있었던 빠이모치가 기겁을 하는데 아니 이 장군이 아들한테 지금 대들다니 말입니다. 여러분 이 뚜청 또라이 아시잖아요. 이놈이 눈알이 돌아가면 그야말로 이 뵈는 게 없는 놈인걸요. 그렇게 전화를 확 끊었었고 이 일은 나중에 부정이 예상거한테 한마디 해줘서야 끝났었다고 합니다. 예 라오사나 그 뚜청 그놈 그거 빡치면 내한테도 개긴다 그거. 그러니 너가 어른스럽게 한 봐줘라 하고 그러자 예? 뚜청이 부정 큰형님한테도 대들어요. 그제야 이 예상거의 마음속에 이 평화가 찾아왔었다고 하는데 그 부정한테도 대들었으면 이 자신한테 한 대드는 거야 뭐 그 대수겠냐고요. 하지만 여러분 이 류창 일은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데 뚜청이 또 두 번째로 전화를 띠띠띠띠 넣었었다고 합니다. 예 류웬 형님의 내 뚜청입니다. 그거 지금 뭐 하시는데 예. 그러다 류웬? 저 설마 그 류사오치 그 류웬? 노! 이 앞에 앉아있던 빠이모지가 갑자기 바빠 나서는 그 말을 꺼내지 말라고 노노노 해대고 있는데 그럼 대체 왜냐고요? 네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 하지만 이 눈치라고 일도 없는 뚜청 이놈이 예 웬거 그거 다름이 아니라 이거 뚱관의 류창이라고요. 그놈이 우리 카지노에 와서 1억을 때우고 이 다시 내놓으라고 야단을 제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우리 아그들이 손가락 5개를 잘라서 이 총알을 먹여줬었는데 그거 죽지는 않아 다던데 그러자 뭐야? 그 류웬이 다짜고짜 발떠도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그럼 왜냐고요? 류웬의 류창 여러분 이 둘은 족보가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먼 친인척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러니 아까 빠이모지가 노노노를 해대는데 이놈이 들어처먹지를 못한 건데 네 이렇게 그 중국 최고층에서 노는 놈들은 다들 서로 엉켜있었다고 합니다. 왕쥔과 예상거는 이 집안 애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서로 사돈관계이고 그 류창은 또 류웬이 먼 친인척이라니 하지만 말입니다. 류웬이 얘기하는데 너 금방 뭐시라고? 류창 그놈이 카지노에서 1억 위엔을 때웠다고? 아니 그놈 집안이 식구들 월급이 나보다도 더 낮은데 1억 위엔이 어디서 났다니? 어이? 그것들 그거 이 탐관 오리들이야? 그러다 빨모지고 웬난이고 이 뚜청까지 다들 멍해지는데 아니 지금 이게 어디 그 1억 위엔이 중요하냐고요. 하지만 그 류웬같이 탐관 어디를 잡아내는 저승사자한테는 1억 위엔이 출처가 더더욱 중요했었다고 합니다. 그래 그놈이 안 죽었어. 그 안 죽었으면 내 함 수사를 진행해야지. 그런데 말이다 뚜청아 그러자 예 큰형님 이 뚜청이 찔 얻었다고 하는데 네 이 뚜청은 그 부정이나 예상 것처럼 자기랑 비슷한 나쁜 놈들과는 대들면서 엄청 쌩냥하지만 유독 그 정정당당한 류엔한테는 꼼짝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불법 수단으로 이 나라의 돈을 빨아먹는 것들을 먼 친인척이 아니라 내 친동생이어도 내 싹 잡아댄다 알아들었니? 네 여러분 이 류엔이랑 같은 직급이 우쌍짠 아시죠? 이 류엔은 나중에 하마터면 쌍짠 악어도 잡아 쳐넣을 뻔 했었다고 합니다. 쏘앙자는 워낙에 큰 탐호를 안 하여서 이 돈도 원래 별로 없는 고층 간부인데 그 류웬이 사전에는 일전 한 푼이라도 탐호하면 안 된다는 건데 하여 류웬이 나서서 쏘앙자는 신문화했었고 그러자 부정이 급급히 나서줬다고 합니다. 결국 우쏘앙자는 반성문을 두툼하게 쓰고 이 다시는 돈을 안 받아 쳐먹겠다고 맹세를 한 뒤에야 봐줬다고 하는데 그러한 류웬이 계속하여 얘기하는데 뚜청 너희놈 이제부터 내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은 먼저 내한테 제보를 하나 해라. 그 씹어먹어줘도 시원찬을 탐관 어디 놈들이나 이 뒷돈을 먹이는 놈들을 너가 내한테 다 집어내라 이 말이다 알아들었니? 자 그럼 요번에도 뭐 공짜는 없다 그 하나 제보해봐라. 그래야 내 류창이 부친한테 네 반서를 해줄게. 에헤헤 갑
갑자기 제보를 하라고요? 그러자 두청이 눈길은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빨머지한테로 갔었는데 큰형님 왜 그 빨머지라는 놈을 살아보겠다고 또 노노노 해댔다고 하는데 아니 1년에 100억 위시 벌어들이는 이 방탄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니는 놈이라면 제보하기 딱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자기 쪽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그럼 이거 갑자기 뭘 물어낸다죠? 아하! 여두 정리 얘기하는데 웬거 이건 어떤가요? 그 류창이와 한통 속인 눈마 뚱구 안에 타이즈 회라고 있거든요. 제 아우들이 돈을 들고 찾아가자 글쎄 그것들이 이 AK-47 자동 소초 수십 자루를 들고 나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정도면 뭐 깡패 조직을 벗어나서 한개 독립군이라도 만들겠다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뭐야? 이 법치 국가인 중국 안에서 진짜로 그런 놈들이 있어? 여 웬거가 얘기하는데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두청아 좋았어 이번에 잘했다 나중에 내가 그 좋은 시민상을 하나 보내줄게 네 그렇게 이 타이즈 회라는 놈이 188조 제국을 류엔이 끝장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전 중국을 떠들썩 한 게가 이 타이즈 회 호텔 안에 있었던 아가씨만 해도 글쎄 무려 15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15만 명이라뇨 그건 뭐 자그마한 한 개 도시 인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류엔은 그 류창이 가족들까지 싹 다 수사를 하려 했었지만 또 다른 어르신들이 나서서 또 겨우 막아줬다고 하는데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 또 재见